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먼저 제일모직인데요. 삼성물산과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기일은 9월 1일로 매출 60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다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7%대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161만 주로 전체 주식의 16% 수준이고요. 이날 동시에 무상증자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컴투스 8%대 급락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 HDC 신라 면세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을 계획하면서 7월 중에 발표될 서울에서의 면세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판단이죠. 글로벌 면세점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오늘장에서 2% 안팎의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특징주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주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제일모직입니다. 삼성물산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 부근에서의 강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일모직 삼성물산하고요. 26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했습니다. 일단은 잘 요약된 리포트가 있어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HMC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두 회사 간의 합병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이벤트긴 하지만 일단 제일모직 측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내용 자체는 제일모직이 기준 주가에 따라서 합병 비율인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9월 1일자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의 신수종 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갖고 있는 바이오 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또 건설 부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건설 사업부를 갖고 있었지만 조경이나 복지동 등을 건설하는 수준이었는데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정도로 큰 어떤 캐파를 가질 수 있게끔 능력이 확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물산 시총이 8조 6천억가량 되는데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만 8조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모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호재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합병으로 인한 부담이라는 부분보다는 시너지 효과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을 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기관의 수급만 봐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의 가치를 섣불리 사실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강도나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20만 원대 돌파는 충분해 보이고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 관계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그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이후에 주가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컴투스에 대한 의견도 보도록 하죠. 일단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놨고 이후에 주가는 오늘장에서 좀 급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컴투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이게 1,900억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전체 상장 주식수의 거의 16%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재정 확보를 해서 경쟁력 있는 모바일 게임 업체를 인수하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부담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들면 게임비리 컴투스를 인수할 때랑 비슷한 형국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내용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 방향, 앞으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활용할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될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매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관망하시면서 신규적으로 이런 투자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나면 들어가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만큼 조금은 관망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컴투스, 지금 당장에 대응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대응해보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봤네요.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응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특징주였습니다.